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신박해 보이는 용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잘 돼야 신박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제가 예전에 다이소 주방용품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괜찮은 제품들도 있었지만 몇몇 개는 기능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세지 커터라던가.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제품들은 얼마나 제 기능에 충실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제품은 1,000원짜리고요 아이스 트레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가지고 싶었던 건데 그냥 얼음 얼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모나 사각사각한 아이스 트레이를 쓰고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 동그란 얼음을 만들 때 사용하는 틀입니다. 물을 아이스 트레이에 5분의 4 정도 채워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선이 있긴 있거든요. 여기까지 채우면 된다는 건지, 근데 그렇게 치면 5분의 4 정도는 또 아니고, 물을 꽤 많이 부은 다음에 한 요 정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물 남는 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수처럼 약간 쇼를 합니다. 이따 봐. 자, 이제 모든 촬영을 마치고 이 얼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면서 열면 된다는데요? 와, 동그란 얼음이 탄생을 하는 거군요. 좋다 이거. 여기 좀 봤을 때 중간에 이 경계선 부분이 조금 튀어나오긴 하는데 음료에 넣으면 티 안 날 정도라서. 얼음이 확실히 부피가 크다 보니까 원래 들어가는 양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긴 하네요. 얼음이 예뻐서 좋네요. 저는 먹방할 때 이거 한두 번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래 안 녹겠다. 그리고 2,000원짜리 사과 커터. 수박을 누르면 한 번에 막 이렇게 여러 등분이 나오는 그런 신박한 수박칼 미니 버전으로 사과로 나왔습니다. 수박칼보다는 저는 사과 커터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박의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일일이 한 번에 먹자면 랩으로 싸야 되고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서 먹어도 1인 1사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꽤나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아. 어? 아니 근데 이게 사과가 좀 커서 원이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 아우씨, 안 들어가요. 아! 이거 아주 좋아요. 오케이, 갑니다. 렛츠고! 그래도 커! 사과를 너무 튼실한 놈을 구해왔네? 껍질 까서 썰어 먹었으면 이미 썰어 먹었을 시간인데, 슬라이스를 한 번 더 쳐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정말. 하나, 둘, 셋! 와! 꽃이 피었어. 먹으면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지름이 한 1cm 정도만 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 5,000원짜리 다용도 다지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져진다고 합니다. 용량이 진짜 조금밖에 안 되네요. 오, 뭔가 썰리는 느낌이에요. 칼날이 맨 밑에까지 빡 들어갔을 때 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네요. 이것도 쉽지가 않네. 원래 야채 다지는 게 칼로 해도 힘들어요. 일단 좋은 점은 칼에 뭔가 막 잔여물이 많이 붙어서 올라오지 않아요. 오, 다져졌어. 이렇게 뭐 큰 것들을 조금 제하고 보시면 양파가 다져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다지면 그만큼 자잘해지는 거예요. 에라이씨!
못됐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장점이 있겠다. 오, 잘 다져졌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칼로 다질 때보다 이걸 눌러야 되기 때문에 힘은 더 들어가. 근데 시간은 좀 단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덥네요. 아우. 이런 식으로 계속 음식물을 쓸면서 모아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에 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슥슥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리고 옆으로 막 튀고 막 난리도 나죠. 자, 좋아. 요 정도 다졌을 때 이렇게 한 코스트코 양파 정도로 당근으로 하면 힘이 더 들어갈 것 같아, 이거보다. 자, 당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양파를 할 때는 뭉쳐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것도 양파들 맛도 있잖아요, 얇은 맛. 근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끼리 붙는 게 없이 잘 잘리니까 오히려 더 금방 다져져요. 봐봐, 끝났어. 짜란, 이렇게 당근들도 다져졌습니다. 우리 재밌다, 한 번만 더 하자. 이거는 진짜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식재료들을 다지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원짜리 마늘 슬라이서입니다. 이 안에다가 마늘을 넣고 이렇게 하면 칼날이 내려오면서 마늘을 한 번에 그냥 슬라이스를 쳐버린다고 합니다. 슬라이서 안에다가 마늘을, 아, 이것도 사이즈가 좀 마늘이 낑겨. 얘는 마늘을 쏙 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야, 기똥차네 이거. 요렇게 지금 한 5등분? 요거까지 하면 6등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호! 오호! 야, 이거 고기 먹을 때 짱이겠다, 삼겹살 먹을 때. 어? 뭐야 이건? 마늘이 분해가 되는 건 좋은데 이 슬라이스기까지 같이 분해가 되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썰어버려. 부러지진 않아서 다행인데. 아, 이씨. 살살하세요, 여러분. 네, 최대한 살살. 3,000원짜리 치고는 되게 간편하죠. 가격은 3,000원이고요. 회오리 국수형 원통형 채칼. 많이 익숙한 비주얼이죠. 길거리에서 파는 그 회오리 감자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봤습니다. 국수형으로 나오기도 한답니다.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뚜껑 부분이 이게 칼날인 거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을 잡아서 감자를 딱 꽂고 돌리는 건가 봐요. 오오오오,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감자를 돌릴까? 한번 끊어질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뭔가 몹시 불안한데. 채칼은요, 여러분, 사용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했다 싶으면은, 저는 쫄보라서 이러면은 안전하지요? 예. 아, 떨어졌어! 아, 그래도 크다, 좋다.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구만. 와, 신기하다 이거. 좋다. 자, 하나 더. 회오리 감자 두 개. 감자 하나만 해도 두 개가 나오네? 식용유를 고루고루 잘 발라줘요. 보니까 양배추를 또 이렇게 통 안에다가 담아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레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세우면은 채칼처럼 이제 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못하겠어. 이거는 채를 써는 용도보다는 회오리 감자 해드실 분들만 사세요. 그냥 색깔을 이렇게 썰기라고 하지 이거는 뭐 계속 돌려야 되니까 요즘 답답하네요. 네, 칼로 하세요. 훨씬 간편하고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합니다. 파 끝났잖아. 이렇게 닫으면 바로 냉장 보관이 가능한 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짜잔. 아무래도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네요. 근데 맛만 좋으면 장땡 아닙니까? 골고루 못 펴가지고 어떤 부분은 바삭하고 어떤 부분은 수분이 또 꽤 있어. 맛은 있는데 회오리 감자는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저걸 어디다 써 먹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채 세척 탈수기입니다. 5,000원짜리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꿀템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된다면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뜰채 같은 그릇처럼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뚜껑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은 이제 통하고 만난다면 생각보다 회전이 빨라. 샐러드를 만들 때 양상추 같은 거 아니면 쌈채소 같은 거 먹을 때 그냥 다 모아서 탈탈탈 털긴 하는데 중간에 있는 물들이 제거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물 빠지라고 바구니 같은 거에다 담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씻습니다.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고. 네. 자, 과연 이 탈수기가 물기를 얼마나 제거를 잘 할 것이냐. 오! 뭐야? 뚜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을 따라내라는데 다시 또 채소가 젖을 수가 있잖아. 물 이렇게 하면서 일단 물을 이렇게 넣고 돌리면은 세척까지 되는 거야. 아니 이런 꿀템이. 물기가 흥건해 보이질 않죠. 이거 좋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샐러드 만들어 먹으면은 되게 맛있고 좋을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실리콘 깔때기입니다. 깔때기예요. 깔때기 같은 경우에 보통 이거 길쭉해가지고 예쁘게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위에다 접시를 쌓을 수도 없고 맨 위에다 놔야 되고 맨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꼽아두고 기능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깔때기니까. 끝. 만능 오프너 역시나 1,000원짜리입니다. 저는 별로 이런 게 필요가 없긴 해요. 근데 이걸 왜 샀냐? 제 여자친구한테 주려고요. 요 페트병 따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이거를 따줘. 자동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는데 이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 반대구나. 압력이 좀 약한 분들은 이게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거를 웃으면서 건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또 이게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또 이제 고마움의 표시인가? 그리고 딱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따주세요. 그래갖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었던 빼쭉빼쭉 톱니가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 꽂아놓고 그 다음에 조여줍니다. 어떻게 여는 거야? 조여주고 잡고 손으로 이렇게 결국엔 손으로 따래요. 난 또 이대로 붙잡고 그냥 돌리면 열린다고. 또 그건 아니네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는 크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애들 말고 저도 열기 힘든 막 잼병이나 파스타 소스 병들 있잖아요. 큰 거 그런 애들 열 때는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냥 따달라면 그냥 따주는 게 그냥 최고네요. 예. 손잡이가 달린 소주잔 짜잔 짜잔 짜잔. 맥주 피처잔을 미니어처 모양으로 이렇게 소주잔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짜잔. 예, 귀엽죠? 예.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 끝. 전자레인지 스팀 청소.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고, 살짝 좀 세제세제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요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놓고 60초를 돌린 후에 전자레인지를 닦아내라고 하는데, 해봐야겠죠? 네. 보시면 저희 집 전자레인지가 그릇에도 이렇게 찌든때가 조금 있고 안쪽에도 보시면 예, 찌든때가 이렇게 눌러 붙어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것만 집어넣고 60초 후에 뱉겠습니다. 이 상태로 닦으면 된대요. 여기 갈색갈색한 찌든때들. 오 쓸만해. 근데 원래 베이킹 소다로 청소하잖아요? 예,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건데 간편하게 나왔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벗겨지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를 할 때는 이게 쫙 닦이는 게 아니고 좀 기름이 조금 옆으로 옮겨 붙는 듯한 느낌? 막 미끄러져가지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계속 나는데 얘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실사용 묵은때니까 때를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막 광고 같은 거 같아요. 뜨겁네요. 네, 이거는 설거지야. 뜨거워. 수란 용기 틀입니다.
1,000원짜리 여러분 왜 그 에그 베네딕트라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에 베이컨 같은 거 올라가고 채소 올라가고 그 위에 계란인데 후라이 비주얼은 아닌 쌈다가 말고 적정 온도에서 계란을 깨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 비주얼에 톡 터트리면은 반숙란처럼 이렇게 샥 하고서 노른자 쫙 그... 계란이 바로 수란이거든요. 베네딕트거든요 이게. 수란이 되게 간편하게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란 만드는 게 굉장히 좀 기술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비주얼이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별건 아니지만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수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회전 배우리! 그 상태에서 계란을 턱! 이게 돼? 오, 되네? 오! 나 기술 있어? 건져내면 요게 이제 수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성공해서 좀 그러네? 기분 좋네, 괜히? 구멍을 다섯 개에서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스푼, 두 스푼. 이게 된다고? 오! 신기하겠지? 전자레인지 오늘 닦았는데 닦은 김에 또 사용하고 좋네요. 예? 어? 팍 터지는데? 후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 오씨! 전자레인지 오늘 닦았는데 닦은 김에 또 사용하고 좋네요. 이야 이거 뭐 난리가 났는데 뜨거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안 뜨겁고. 과연 후라이의 모습은? 뭐야? 다 익었잖아. 이게 무슨 수란이야? 전력량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20초 하고선 일단 한번 열고 볼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스톱! 아 일단 지금 날계란이에요. 자 10초 더. 이거 된 것 같은데? 너무 흐물흐물해서 이거 한 10초만 더 해볼게요. 스톱! 오케이. 물을 좀 따라내고 이렇게. 오 얼추 수란이야. 비주얼이 요게도 비슷하고 요거는 흰자가 너무 좀 설 익은 듯한 느낌이고 그렇다고 전자레인지를 더 돌리면은 노른자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크... 노른자 찢어지는 클라스. 아 소금을 수란을 만들면서 놓았더니 아, 간까지 돼 있어. 전자레인지로 만든 수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수란 아니야. 노른자가 안에는 이제 반숙 이상으로 익어버리고 흰자가 흐물흐물해요 이거는. 아 수란은 만들어 먹자. 먹기도 힘들어 이거 심지어. 자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은요 에그 타이머입니다. 가격은 1,000원. 안에 눈금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열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노른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통 반숙 만드는 법 검색을 해가지고 레시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가스마다 인덕션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냄비의 크기와 물의 양도 다를 거고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계란의 그 익음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네 개만 해보겠습니다. 요 타이머를 그래서 같이 삶으면 된대요 그냥.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겉에부터 변해가고 있어요. 1번 반숙이 됐을 때 자 하나 오케이 꺼냈습니다. 자 지금 1.5입니다 여러분. 자 반숙 2번. 완전 편하진 않은 게 이게 자꾸 물이 끓으면서 같이 돌아다녀가지고 그거는 좀 불편하네요. 이 정도면은 노란색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완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숙 1, 1.5, 2 그리고 완숙입니다. 단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아요. 오, 오. 네, 요게 1번. 이게 1.5. 2번 완숙인데 조금 더 돌렸어도 될 것 같아요. 단계별로 진짜 되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번 정도 만들어 보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농도의 그런 반숙을 만들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정말 신기해 보이는 주방용품들을 제가 사서 한 번씩 사용을 해봤는데 가격이 저렴한 것 치고 생각보다 괜찮은 기능을 보여주는 제품들도 있어서 상당히 좀 놀라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거 찍으면서 재료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뭘 좀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아씨 맛있겠다. 아, 노른자는 터쳐줘야 제 맛이야.